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15년식 11만 킬로 주행한 레이벤 차량입니다. 리뷰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 확인하셨다시피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 누유 부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부 점검을 통해서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 차량 하부 보고 계신데요. 지금 보시면은 연식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 먼지만 껴있고 깨끗한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식 같은 것도 많이 안 돼 있고요. 현관장치 측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3.22로 한 40%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볼게요. 앞쪽 보시면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부식 없이 깨끗하고요. 먼지들만 껴있는 상태입니다. 누유 상태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엔진 오일 팬이랑 미션, 그리고 미션 오일 팬쪽 보시면은 지금 누유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헤드 가스켓이나 이런 건 엔진 룸 할 때 한 번 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 오일 팬이나 엔진 오일 팬, 미션 오일 팬 이쪽은 지금 미세 누유 없이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등속 조인트인데요. 등속 조인트 부트 손상 없고, 그리스도 줄었고, 네, 활대링크 고무 부싱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운녀석 쪽도 확인해 볼게요. 운녀석 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튼튼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운전했을 때 이음이나 이런 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앞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타이어 3.77로 이것도 한 40%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타이어 정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측 편마모 없이 일정한 형태로 얼라인먼트 상태 또한 양호한 차량입니다. 네, 엔진룸 점검을 통해서 각종 소모품들 상태와 미세 누유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엔진룸은 상품화 과정이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엔진룸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7%로 한 50을 곱하면 되는데 한 500km 정도 주행하시고 교체해야 되니까 요거는 주행하시다가 점검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종 소모품들 상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션 오일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미션 오일도 보시면 미션 오일도 지금 색깔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것도 주행하시다가 엔진 오일 교체하실 때 교체하시길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체크해 볼게요. 브레이크 오일도 적정량 들어가 있고, 브레이크 오일은 적정량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점검 안 받으셔도 되고, 엔진 오일이랑 미션 오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각수 잘 들어가 있고 워셔액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 누유 부분 보여드릴 건데, 실린더 헤드 가스켓 쪽 보시면은 저 안쪽 보시면은 저 카메라를 안 당길 수도 있는데 보시면 약간 미세하게 비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수리를 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다 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모품들 상태는 지금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요거는 교체하시고 주행하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실내로 이동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할 건데요. 점검 전에 10km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행 거리 보시다시피 115,752km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엔진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고장 코드 확인해 볼게요. 고장 코드 감지 안됨 확인하셨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부조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수치상으로도 한 870, 860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파형의 형태도 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엔진에 부조는 없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션 상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도 고장 코드 감지 안 돼 확인하셨고요. 엔진과 미션은 아주 양호한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장착되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VDC까지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전동 접이식 미러가 있기 때문에 주행하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는 차량입니다. 아무래도 벤 차량이다 보니까는 시트 상태랑 뒤에 짐칸 상태 내려서 자세하게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관 상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 보실 건데 앞 범퍼랑 본넷 쪽 그리고 헤드라이트 쪽 보시면 손상 없고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측면부 쪽 이동해서 볼 건데요. 측면부 쪽 보시다시피 휠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하고 도어 쪽에도 네, 문콕이나 이런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후면부로 이동해 볼게요. 후면부 보시면 트렁크랑 뒷범퍼, 후미등도 손상 없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측면부 확인해 볼 건데요. 조수석 쪽 측면부 보시면 도어 쪽이랑 휀다 쪽 다 손상 없지만 휠 컨디션 아쉽게도 운전석과 좀 되게 약간 네, 스크래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쪽에도 스크래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이 벤 차량 만나봤습니다. 벤 차량이다 보니까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고 하부 상태와 엔진과 미션 그리고 누유 상태까지 체크했을 때 굉장히 양호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금액은 550만원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총 구매 비용이랑 환불 약간 나오니까요 꼼꼼히 따져보셔서 실차주분께 전화하셔서 좋은 거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